제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말로 당의 위신을 훼손시켰다. 훨씬 더 막말은 홍진표 대표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주모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최고위원 회의 안에서 여자는 조용히 앉아서 밤에만 쓴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끝내 류여혜 최고위원을 제명했습니다. 류 최고위원의 돌출 행동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한 해당 행위다. 이게 이유인데요. 아, 징계에는 네 단계가 있는데 이게 과연 최고 단계인 제명까지 나오겠느냐. 정가에서는 설마 했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최고 수위의 제명이 된 겁니다. 아, 류 최고위원은 어제 윤리위 직후에요. 한국당은 죽었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고 홍준표 대표의 성희롱 막말에 관한 상당히 심각한 폭로도 하나 했습니다. 류여의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 직접 만나보죠. 아, 류 전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앵커님 저한테 살살해 주세요. 정치인 유여해 아니니까요. 아, 저 어제부로 그냥 자연인 되신 거예요? 정치인 딱지 떼신 거예요? 아, 정치인 아니고 지금은 자연인 유여해입니다. 야, 아니 단 하루 만에 최고위원 자리에서 아니죠. 전 하루 만이 아니고요. 예. 거의 몇 시간 만에 우리 당은 최고 존엄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아니네요. 지금은 제명당했으니까. 예. 최고 존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일사천리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 끝나고 난 뒤에 최고위원 회의가 또 바로 밤에 열리는 걸 보면서 예, 예. 저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내가 정말 대단했구나. 내가 대단했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눈에 가시였으면 얼마나 빼내고 싶었으면 예. 당대표가 나서서 저렇게까지 밤늦은 시간에 저렇게 최고위원 회의를 한다? 그거 최고위원 회의 밤에 9시 한 거 우리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언제? MBC 사장 사태. 아, 한 번 있었던 그 심야 최고위원 회의를 류여혜 네. 위원 때문에 전 최고위원 때문에 열어가지고 그렇죠. 제명을 의결해버렸다. 내가 네, 그렇게 그 열정이었으면 예. 정말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고 있을 때 그 결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았었고요. 그리고 또 그에 맞물려서 당대표가 직접 또 페이스북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예. 야 정말 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다. 그 당 안에서 더 망가지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나온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더 망가지기 전에 나온 네. 게 그나마 다행. 그래서 저는 예. 정말 우리 앵커님은 그런 마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가끔은 정의에 불타서 예. 또는 불의를 못 참아서 이렇게 뛰어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법치를 지키고 싶어서 자유한국당을 지켰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홍 대표보다 더 먼저 있었던 사람이죠. 1월 18일 날 모두가 바른정당으로 가버리고 아무도 없을 때 그 당에서 그 당을 지키면서 지냈었거든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도 제가 만드는데 같이 앉아서 회의했던 예, 사람인데 예.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들게 당을 지켰더니 어느 정도 번듯해지고 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바깥에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데 그게 참 힘들었어요. 저는 바라보는 게 힘들던 네, 참에 그랬죠. 그러니까 더 망가지기 전에 차라리 다행이다. 전 정말 지금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요. 예. 아주 어둡고 컴컴한 터널을 열심히 뛰어나왔는데 예. 다 뛰어나오고 보니까 이제 살아났구나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진짜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사실 인터뷰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게 어제 약속을 하셨는데 갑자기 밤에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그래서 네. 저희 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셨어요? 정말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아, 정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조차 어떤 분들은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예. 갈등을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닐까. 그런데 가끔은 안 하는 거 침묵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바깥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알아야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출연 결정하셨어요. 자, 네, 했습니다. 왜 이런 중징계가 나왔을까 하는 건데 당 윤리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돌출 행동과 허위 사실 유포가 심각한 수준이다. 해당 행위를 심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포항 지진을 두고 문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다라고 한 걸 비롯해 가지고 아니요. 기사 보셨으면 그거 예? 틀렸습니다. 그래요? 그 포항 발언은 제외됐다고 합니다. 아, 이번 윤리위 징계에서 그거 빠졌어요? 네. 그거 포함이 아니고? 그거 포함.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이번에 예. 제가 무엇으로 징계를 받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들어간 거 아세요? 그러면 그거 포항지진 발언 빠지고 홍준표 대표에 대한 발언들 뭐 후안무치 마초 낯술꾼 최고 존엄 이런 것만 홍준표 대표의 존엄성에 대한 유해를 가했다는 것이 저희 죄명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윤리위원들이. 아무도 읽어주지 않아요. 저 들어갔는데 예. 이미 결정하고 저를 부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났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표에 대해서 그런 발언들을 한 것이 너무 당에 대한 해당 행위다. 모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어제 부대변인단이 저를 제가 최고위원인 시간이었죠. 예? 어제 오전 11시에. 성명을 냈죠. 부대변인단이. 네. 그때 성명을 냈는데 저한테 유여회 최고위원이라고 안 하고 유여회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소시오패스다. 뭐 정신분열 그렇죠.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들도 다 해당 행위죠. 아, 그렇게 된다. 낮으면 또 하나 더 있죠. 홍준표 대표가 2010년경이었죠. 안상수 대표에게 홍준표 최고위원이 열심히 덤비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예, 예. 그럼 그거는 본인은 해당 행위 한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 대표는 더 했다. 이런 말씀.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당대표에게 최고위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러는 것이 다 해당 행위면요. 아마 우리 정당 역사에 모두가 최고위원들이 다 해당 행위로 다 제명돼야 될 거예요. 아니, 그 뭐 단어들을 좀 막말 같은 단어들을 써서 돌출 행동을 했고 품위도 훼손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냥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당대표는 모두 바퀴벌레, 암. 표현이 더 셌죠. 나중에 연탄가스. 그다음에 저한테 주모라고 했는데 우리 앵커님 여성이신데 주모라는 얘기가 듣기 좋은 노래 같으세요? 자, 그러잖아도 어제 제명이 네. 결정된 직후에 기자들 앞에서 류호의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홍준표 대표에 대한 아주 중대한 성희롱 발언 하나를 폭로하셨는데 하나만 한 거죠. 네. 밤에만 쓰는 게 여자 용도다. 여자의 용도는 네. 밤에만 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홍 대표가 한 적이 있다라고 폭로하셨어요? 제가 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홍위병들이 나타나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홍 대표도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얘기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뭘 듣느냐 이걸 뭘 보도하느냐라는 그렇죠.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제가 바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그 이야기는 날짜도 제가 대충 야중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제가 적반하장이라는 방송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러 대표실에 독대하러 들어갔을 때 그 저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 팟캐스트 적반하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방송을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정말 잘 살려놨었는데 예. 최고위원이 되고 난 뒤에 저를 예. 아주 정말 그 당시부터 저를 참수하고 싶어하던 사람들이 그 방송을 뺏었죠. 뺏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방송을 가져갔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홍준표 대표가 하셨다고요. 여자는 그러니까. 밤에만 쓰는 용도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그때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방송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좀 지켜달라고 이것만 지켜달라고 애원을 했었습니다. 예. 애당심이었죠. 그 당시에 무슨 애당심이 그렇게 많았는지. 예.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예. 울면서 이렇게 정치 이따위로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하려면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따위로 아니다. 정치하지 말아라. 네. 이따위로 정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따위로 울면서 하는 정치 하지 마세요. 이따위로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전투적으로 싸우고 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래요. 예. 그러면서 여자는 밤에만 쓰는 거라고. 아니 이게 성희롱 발언치고도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네. 좀 분명히 짚고 가야 되거든요. 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녹취록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과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녹취록이 있냐고. 그런데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녹취록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성들이 제일 억울해합니다. 지금 이제 뭐 여성의 차원이 아닌 지금 이건 정치인으로서 네. 제가 인터뷰를 그럼요. 드리는 거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네요. 대화 도중에 누가 녹음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치밀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대표 만나러 들어가면서 핸드폰에 녹음기 켜고 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치밀했으면 좋았겠죠. 아니 어제는 또 녹취록이 있다는 뉘앙스의 아닙니다. 말도 하셨길래. 아닙니다. 녹취가 혼돈된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의 녹취지 이 내용 아닙니다. 이건 구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녹취록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고. 기사가 엉망으로 지금 섞여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다른 녹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것도 또 폭로하실 내용이 있단 말씀이세요? 지금 저는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 당무감사라든지 예. 또는 그전에 시당위원장 부분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오만과 독선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녹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시점은 제가 그거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서 터뜨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보고 그리고 성희롱 부분 발언에 대해서는 예. 녹취록을 제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치밀하지 못했고 그 너무나 순간적으로 저한테 하신 이야기라서 예. 충격을 받고 제가 대응을 못했던 것은 진짜 제 불찰입니다. 그럼 주변에 뭐 증인이라든지 나와서 바로 그걸 얘기한 걸 들은 분이라든지 뭐라도 좀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 반대로 이저 명예훼손 당하실 수도 있는 건데요. 소송 당하실 수도. 명예훼손 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술을 대질신문을 하겠죠. 대질신문을 하게 되면은 예, 예.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100% 맞는 말씀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들은 거.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장난칠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여정 이 정도까지 하고요. 제명 결정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법적 다툼 가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제가 밝힐 것입니다. 아, 미리 좀 밝히시면 안 돼요? 이미 결정은 하셨을 텐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지난주에 예. 회의장에 못 들어가도록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부대변인단의 성명 발표까지 그리고 홍 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들 예. 여러 가지 부분이 법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수밖에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년 후까지는 복당이 불가능한데 5년 후에 재입당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 막말이라고 하려고 하죠. 아, 아니요.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5년 뒤에 자유한국당이 남아있을까요? 아, 당이 사라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안에서 제가 가장 많은 딜레마를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혁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혁신이 아니라 기득권을 찾기 위한 그들의 노름이었고 혁신을 한다고 하는 제가 생각하는 혁신과 너무 다른 모습에서 예. 많은 갈등과 실망을 했었죠. 지금 이렇게 또 공천부터 시작해서 말만 혁신을 한다면 과연 보수들이 그 모습을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류여해 씨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앵커님. 교수님. 인사말 마지막 제가 할게요. 하세요. 예, 예 하세요. 네, 그동안 정말 죄송했었습니다. 짧게. 유여해 박사라고 해도 좋고요. 교수라도 해도 좋고요. 또 그냥 유여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